안여름 됐다. 녹화 시작. 오니 아소비 처음부터 정단하네요. 청색 라테루네. 경고. 본 작품에는 호러 요소 및 일부 그로테스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또한 이 작품은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 단체명 동과 아 등과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0208님 어서오세요. 귀신 공주님이라고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제가 오니아소비인가?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지? 그거. 옛날 여기가 아직 시골이었을 무렵. 어느 농가의 집에 머리에 뿔이 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 그뿔 탓인지 그 아이는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하고 언제나 외톨이였지. 그런 어느 해의 일, 나쁜 병이 마을을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어.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여자의 탓으로 해서 모두 함께 그 아이를 죽였지. 그 이후 마을에서 갑자기 아이가 사라지고 말이야. 이른바 행방불명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어. 분명 외톨이인 채로 살해당한 여자아이의 영혼이 친구가 갖고 싶어서 납치해 갔다. 그런 소문이 너나 할것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지. 어우, 학교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신사가 있지? 저건 말이야, 실은 그 여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해. 하지만 그 아이, 귀신 공주님의 영혼은 아직 성불되지 못했어. 지금까지 때때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 오니아소비. 크다. 응? 켄스케, 쳇, 바보 같아. 어차피 단순한 착각이지. 정말이야. 나 어제 친구와 함께 갔었는데 정말 이상한 기척이 났다고. 게다가 옆반의 카와시마 씨도 내 선배의 친구가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기분 나쁜 목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했는데 뭐. 헤? 그럼 그 카와시마 씨란 선배의 친구는 누군데? 자, 한번 말해봐. 켄스케. 으. 거봐, 역시 만들어진 이야기잖아. 응. 켄스케, 이제 그만둬. 챗이다. 너는 이제 같이 가자고 해도 안 왔던 주제에? 아, 어제. 잘난 듯이 강한 척하고 있지만, 실은 무서운 거지? 바보 아니야? 바보 같아서 어울려줄 수가 없었던 것뿐이야. 거짓말. 실은 무서우니까 가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잖아. 이 자식. 둘 다. 좋아. 그러면 지금 나 혼자 갔다 와주지. 응? 내일 갔다 온 증거 가져와 줄 테니까. 그러면 나한테 무릎 꿇어라. 어우, 뒤돌고 있네. 따라오지 마. 응? 다음날, 켄스케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어차피 또 바보짓 하느라 학교 땡땡이 치는 것뿐이야. 처음엔 그렇게 말한 카나도 지금은 가라앉아 기운이 없다.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나가려고 한다. 남자애가 왔네. 켄스케는 여기에 왔었을까? 어? 여자애가 올줄 알았더니 남자애가 가네. 이제 내가 움직이는 건가? 휴, 중학생. 레벨은 1. 피는 50에 스피드는 30씩 있네요. 세이브 기록을 합시다. 아, 슈루롱. 신사 같은 곳이 나왔네요. 쩝쩝. 초지다. 참배객은 여기서 손과 입을 깨끗이 하고 불결을 없앤다. 초즈. 신사에 참배하기 전에 손과 입을 헹구는 물. 여기는 시주돈 상자.
지금은 돈이 없어서 시주돈을 드리는 건 할 수 없다. 신불에 참배하여 올리는 돈이라고 하네요. 어? 뭔가 하얀 것이 걸려있다. 더러워진 손수건을 얻었다. 일단 세이브 먼저 하고 더러워진 손수건 주인 모를 흰 손수건 몹시 더러워져 있다. 만약을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닌다. 없어지지 않도록 방울을 달고 있다. 이 손수건을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이얼식 자물쇠가 달려있다. 알턱이 없죠? 어? 기묘한 종이가 붙어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답은 3장에서의 마지막 장의 향식수가 되니. 글자가 번져있어 거의 읽을 수가 없다. 뭔 말이야 이게. 들어가보죠. 열리지 않는다. 문이 꽤 오래된 것 같다. 강한 힘을 주면 부서질 것도 같은데. 가자. 아직 좀 더 조사해보자. 이거 자물쇠를 열어야 되나? 아이템. 오! 그림이다. 피 같은데 꼭? 어? 아, 손수건을 씻을까요? 손수건에 물을 끼얹었다. 깨끗해져서 글자가 보인다. 초장, 중장, 종장, 전구, 후구, 기승, 전결, 34343443543. 이게 뭐지? 헐. 하필 앨리스님이 부재 중일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초입부터 막혔네요. 어떡하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3...5... 찍을 순 없나? 반응이 없네. 어쩔 수 없다. 힌트를 받을게요. 자물쇠를 풀었다. 어쩔 수가 없어. 이미 풀려있다. 사당 안을 조사할까요? 네. 어! 깜짝이야. 어? 소원? 만들어진 건가? 하지만 피가 묻어있어. 그럼 도대체 누구의? 점점 점점 빨리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편 좋겠어. 이 일을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으면. 저 손이 따라오는 거 아니야? 갑시다. 슈로로롱. 어두워졌네. 두리번. 그런, 아까까지 저녁이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어둡지? 만약을 대비해 가져오는 게 정답이었어. 회중 전등을 얻었다. 이럴 줄 알았어. 어라? 이상해. 평소와 다르게 빛이 약한 것 같은데? 게임이 시작되었다. 점점 약해지네요, 빛이. 어? 응? 뭔가 온다.
뭔가 이 도대체 뭐였던 거지? 설마 저것이 귀신 공주님? 한순간 보이고 금방 사라져버렸지만 항상 보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건가? 어? 그러고 보니 아까 내가 가까이 갔을 때는 라이트 빛이 약해졌었지. 귀신 공주님을 피하면서 집에까지 돌아갑시다. 귀신 공주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접근하면 회중 전등 빛이 약해집니다. 다만 출몰하고 있을 때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대박 이분. 멈췄네. 그럼 여기는 분명 곧절 외길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게다가 이런 묘 여기 올 때는 분명 없었어. 어? 중앙에 무덤을 조사하면 난이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변경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디폴트, 간단 모드 이렇게 있네요. 디폴트가 하드인가요? 간단 모드가 좋을 것 같은데. 간단 모드. 간단 모드를 설정하면 귀신 공주의 출현율이 약간 낮아져 추적 속도도 늦어지는 반면 쫓기고 있을 때 맵을 이동할 때 사전에 맵복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간단 모드로? 네. 저는 윤리파니깐요. 올바른 장소에 부적을 둡시다. 부적을 어떻게 두는 거지? 부적이 어디다 두는 거지? 어? 부적을 어디다 두는 거야? 일단 돌아다녀 볼게요. 아, 찾아야 돼요? 아, 온다. 온다. 이거 뭐지? 어? 별로 무섭지는 않네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부적 저반짝거리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요? 부적? 부적을 집는다. 부적을 집지 않는다. 부적 1을 얻었다. 아, 가까이 있을 땐못 얻는 건가?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으흐흐 하면서. 역시. 계속 따라오네. 저기 갈 때마다 그러니까 부적을 가져올 수가 없네. 어디 있지? 또? 아! 뭐랄까. 말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저기로 가면 무조건 나타나는데? 랜덤성이라기에는. 뭐랄까. 고등어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그래, 여기만 오면 저렇게 깨깨 된다니까, 무조건.
이게 노말이라니. 이게 노말이면 하드는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데? 어찌도 못해, 쫓길 때는. 쫓길 때는 어찌도 못하네요. 너무 하드한데? 일단 얘가 언제까지 쫓아오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네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애니까. 아이고. 이건 뭐. 말이 없어지는데? 잘 피면 한번 피할 수 있음. 그래요. 이렇게 계속 도망가다 보면은 한번 이제 조용해질 때가 있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쫓아오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피했다 싶으면 나오고, 피했다 싶으면 나오고. 이 게임은 진짜 공략하기가 너무 힘든데? 안 그런가요? 무슨 이동하면 계속 다 흐흐흐흐 하면서 계속 쫓아와. 어디를 가든. 위로 가도 흐흐흐, 왼쪽으로 가도 흐흐흐, 오른쪽으로 가도 흐흐흐흐. 랜덤성이 아닌데? 사방팔방 다 깔려있는 기분이에요. 이 게임은 그런 게 있네요. 아니요, 아니요. 공략을 보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게임을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포기를 하더라도 일단 제가 해보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아이고. 훌쩍. 이렇게 말이 없어질 줄이야. 훌쩍. 훌쩍훌쩍. 아, 여기 막다른 길인데. 아, 걸렸어.
아우, 걸리네. 이것 참. 빙글빙글 빙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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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빙글을 그만 따라와. 조용해졌다. 널왜 이렇게 쫓아오니? 조용해졌다. 1의 부적, 10의 부적, 4의 부적. 부적이 3개 말고 또 있나요? 지금 3개 얻었는데. 또 있나요? 여기 또 있네. 이 방법이 빙그르르 도는 것 같아요. 그쵸? 3의 부적을 얻었습니다. 해보니까 딱 그게 나오는데?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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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피하는 거.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8의 부적. 그러면 1, 3, 4, 80. 아직도 많이 필요하나? 위에 또 있나? 없네. 또 어디 있지? 여기도 먹었는데. 몇 개예요, 부적이? 1, 3, 4, 8, 10, 이거 5개 있는데? 5개? 아, 놓아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부적을 놓아야 될걸요? 어디다 놔요, 그거를 도대체? 제가 먹었던 데 가서 또 부적을 두는 거예요, 혹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부적을 어디다 둬야 돼요? 응? 여기다 하는 줄 알았던 여긴 아니네. 네, 그러니까 제가 부적을 가져왔던 데 가서 다시 다른 거로 이렇게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춰서?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 여긴 지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맞죠? 근데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지, 그거를? 한번 두고 한번또 확인하러 가야 되고 그래야 되나? 귀찮게 싫어. 아, 걸렸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디가 맞는 부적인지 그걸 어떻게 알지? 완전 그건데? 운인데?
이거 지금 다섯 개를. 아, 이건 좀 아니잖아.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는? 힌트도 없고. 너무한데, 이거는? 영훈추님, 어서오세요. 적어도 어디다 둬야 되는지 힌트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이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맞는 게안 그런가요? 아이고. 아니, 이거를 알맞게 다시 그 가져왔던 데 가서 다섯 군데 다시 둬야 된다며. 근데 이게 힌트도 없이 그냥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공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아니요, 게임 자체에서 힌트가 없으니까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건데. 공략은 필요 없습니다. 게임 자체가 좀 그런데? 힌트가 없어서? 완전 그냥 랜덤이잖아, 랜덤. 운. 한 두세 군데만 알아서 알맞게 놓으라고 해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다섯 군데는 좀. 한 번만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두라는 건가? 숫자대로? 거참. 아, 여기서 따돌리는 게 너무 힘드네. 역시 맞췄네요. 이게 아이템 그 숫자 앞에 써 있는 그 시계 방향대로 넣는 거 맞나 봐요. 돌아가도록 합시다. 길은 열리고 길? 어디가 열렸어? 아, 여기? 제일 위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정말 숫자일 줄이야. 마을도 역시 평소 모습과 다르다. 평소엔 어두워지면 사람의 왕래가 적어진다. 하지만 지금은 왕래는커녕 집안 사람조차의 기척이 없다. 혹시
아니야. 결정짓기는 아직 일러. 편의점에 가면 누구 한 사람 정도는 있겠지. 편의점은 집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다. 잠깐 들려보자. 녹화 한번 끊을게요.